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 눌러. 육지영이 일찍 끝났다. 아, 인형아, 사세요. 아, 깜짝이야. 야, 야! 인형 사! 아, 왜요? 야! 어디 있어, 너? 없어요! 없어! 없어! 아, 나 이 자식 이거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야! 야, 가져가, 야! 가져! 예? 갑자기? 야, 공짜로 주는 거야. 가져, 그냥! 감사합니다! 빨리 가, 그냥! 아, 뭐야, 뭐지? 뭐지? 와, 어쨌든 개기득 인형 공짜로 받았다. 엄마, 토깽아, 토깽아, 이쪽은 오늘 내가 데려온 친구 곰돌이야. 곰돌이 이름은 곰돌이고, 어떻게 데려왔냐면 그냥 지나가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막 주는 거 있지. 그래서 데리고 왔어. 오늘부터 네 친구니까 사이좋게 지내, 알았지? 뭐야 이거? 응? 왜 못 본 사이에 뭐 인형이 하나 더 늘었냐? 아, 귀엽지? 아, 어디서 뭐 혹시 막 사온 거야 막? 아니, 그냥 길 가는데 그 응. 뭐 앞에 이상한 할아버지가 그냥 줬어. 아, 그냥 줬어? 아, 줬어. 그지, 이렇게 그지 같은 걸 돈 받고 팔면 안 되지. 나 또 사온 줄 알고 깜짝 놀랐네. 그지 같다니 귀여운데. 그지 같구만 뭐. 아이, 그리고 너 요리 도 지금 몇 살이야? 7살이다! 7살이면 이제 막 수학 문제 풀고 막 그 막 영어 공부하고 그래야지. 이런 거만 받고 놀면 되겠어? 근데 오빠도 9살인데 영어 공부하고 수학 공부하는 거 알잖아. 이게 어디서 오빠한테 말이야? 오빠가 안 하면서! 하여튼 너도 빨리 이런 인형 같은 거 다 집어치워버리고 이거 빨리 너도 공부나 해. 공부 엥, 공부 안 해서 커서 뭐 되려고 오빠를 닮아가지고 엥. 하차차차 왼쪽 오른쪽 왼쪽 왼쪽 왼쪽. 아이, 또 죽었네. 아이고, 뭔가 혼자 하니까 재미없는데. 요래 왜? 야, 그 인형이랑만 놀면 재미없지? 다 알고 있으니까 이거 와서 게임해. 같이 게임해줄게. 아니, 재밌는데? 완전 재밌는데? 나 지금 너무 재밌어가지고 죽을 것 같은데. 진짜 너무 재밌는데? 인형이, 그 인형놀이가 그렇게 재밌어, 요래야? 재밌는데? 완전 재밌는데? 오빠랑 노는 것보다 천배, 백배, 만배 다 재밌는데? 나랑 노는 게 아니라 게임을 하라고. 게임 해. 싫은데. 나랑 놀아주면 안 되냐? 싫은데. 삐롱. 놀아주세. 싫어. 심심한데. 아, 얘들아, 아빠 왔다. 아빠한테 돌아달라고. 너 가, 저리 가. 아빠한테 돌아달라고. 아빠! 아, 아빠 왔다. 아, 여보 왔어? 여보, 나 왔어. 왜 이렇게 피곤해 보여? 아, 오늘 피곤해, 여보. 나 너무. 아, 올라가. 아빠! 놀아주세요. 놀아달라고? 아니, 아빠가 오늘 기분 나쁜 일이 있어가지고. 회사에서 부장님이 날 혼냈거든. 그래서 오늘 너랑 놀아줄 기분이 아니야. 부장님이 혼내면 나랑 못 놀아주는 거야? 봄수야. 아니, 요로도 나랑 안 놀아줬단 말이야. 그래? 그러면 올라가, 아빠한테 맡기 전에. 올라가서 자. 아, 여보. 나도 오늘 피곤하니까 오늘 빨리 목욕하고 좀 누워있어야겠어. 알았어요. 하, 오늘 부장님이 왜 날 그렇게 혼내는지 이해가 안 된단 말이야. 너무 화가 나서 이거 기운이 없네. 하, 진짜 아빠는 바빠갖고 나랑 뭐 놀아주지도 않고. 유라. 진짜 나랑 안 놀아줄 거냐? 내가 오빠랑 왜 놀아? 7살인데 9살이랑 놀겠냐? 오빠가 생각을 해봐. 생각 띵킥을 하라고.
너 맞을래? 그 나랑 안 놀 거야? 응. 이씨, 알았어. 네. 아이씨, 나 그럼 나 그냥 단다. 요래서 진짜 잔다. 잘 알아. 진짜 잔다, 진짜. 고메가. 형 잔다. 아유, 계속 앉아서 그랬더니 온몸에 전리야. 그나저나 이거 고민형 우리 토깽이에 비해서 훨씬 못생겼단 말이야. 우리 토깽이가 뭐 이뻐서 그런가? 엄청 못생겼어. 뭐 소리야? 오빠야! 이게 뭐야? 아이고, 아야. 여보. 여보. 아니 대체 무슨 일인데 그래요? 아까부터 한숨 푹푹 쉬고. 아 여보, 나 이제 회사를 좀 때려칠까봐. 어? 부장님이 날 싫어하는 것 같아. 나도 회사 때려치고 옛날에 말이야 우리가 어? 비밀 요원이었잖아. 비밀 요원 기억나? 우리가 한때는 비밀요원이었지. 그니까 말이야, 그 비밀요원이나 너무 그리워. 여보, 회사 일은 나랑 안 맞는 것 같다고. 아, 여보 이게 무슨 소리야? 요래는 비명 소린데? 뭐야 당신 누구야? 너희 딸은 내가 가져가겠다. 이럴 수가. 아니. 범수야 무슨 일이야? 여로가 살았. 이거 갑자기 그 고민형이 막 그 고민형이 고민형으로 변해서 조금 더 크게, 아니 많이 크게, 아니 엄청 크게. 그러니까 고민형이 고민형으로 변해서 요로를 납치했다. 근데 뭐 프레디 뭐 피자 뭐 모시기로 뭐 오래. 프레디 뭐 프레디 뭐 그 피자 가게로 데리고 왔다고. 그러니까 그런 것 같은데 나도 지금 내가 뭘 본 거지? 고민형이 고민형이 돼서 요로를 납치했다. 그리고 프레디 피자 가게로 오래? 그런 얘기 같아요. 그게 말이 되냐? 진짜야. 모르겠어. 진짜라고 진짜. 아니 고민형이 납치를 했던 게 말이 돼? 아이다 여보, 내가 잠깐 기다려봐. 내가 신고할게. 신고. 경찰서 신고해가지고 내가 말을 다 해야겠어. 띠띠띠띠띠. 여보세요. 경찰서죠? 네. 여기 내 잉여마을 그 주택인데요. 예. 그게 다름이 아니고 저희 딸이 납치됐어요. 예, 납치됐다고요. 네. 그 갑자기 고민형이 사람으로 변해서 저희 딸을 납치했답니다. 여보세요? 여보, 전화를 끊어버렸는데. 아니 그렇게 말하면 누가 믿어요? 고민형이 사람이 됐다는데. 그럼 뭐라고 말해? 아니 나도 모르지. 고민형이 사람이 된 게 아니라 고민형이 마리크 고민형이 됐다니까. 이럴 수가. 여보 이거 어쩌면 좋지? 어쩌면 좋게 우리가 요르르를 데려와야지. 이거 어쩌면 좋지. 야 범수야, 일단 너는 여기서 자고 있어. 엄마 아빠가 해결하고 올게. 이런 일이 생겼는데 나 그냥 자라고? 야 자고 있어. 우리 엄마 아빠가 알아서 해본다니까. 아 조금 잘게. 일단 그럼 여보, 우리가 아무래도 요르르를 구해야 될 것만 같아. 우리가 오랜만에 비밀 요원이 되는 기분이야 여보. 이거 경찰도 우리 안 믿어주고 아무래도 우리가 다시 옛날 비밀요원으로 돌아가서 요르르를 구해줘야 될 것 같아. 빨리 요르르 구하러 가요 여보.
우리가 비밀 요원으로 활동했을 때 사용했던 총과 칼이 어디 있더라? 기억이 안 나서. 그걸 벌써 까먹으면 어떡해요? 저 욕실에 숨겨놨잖아, 비밀의 문에. 아, 맞다. 아, 여기. 응. 여전히 잘 있구만, 이거. 총이랑 칼이 말이야. 하나씩 챙겨야 빨리. 좋아. 여보, 이제 이 총과 칼로 요루루를 구하러 가자고. 어떤 납치범인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해결하고 오자고. 빨리 가요. 요루루 구해야 돼, 여보. 이럴 때가 아니야. 가자. 이 녀석들. 요루야, 기다려. 엄마 간다. 엄마도 간다.